오늘 내년에 저희가 입을 유니폼 촬영하러 왔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네, 가르마는 안 하고. 네. 아하. 유니폼을 입기 전에는 그냥 나의 정체성을 모르고 있다가 유니폼을 입으면은 저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프로게이머라는. 여름에 직관이 잠깐 됐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입었던 유니폼 막 20년 거, 21년 거 해서 오셨던 분이 계시더라고. 그거 보고 되게 뭔가 좀 감동 받았었어가지고 직관 오실 때도 유니폼들 많이 입고 와주시고, 네, 유니폼 많이 입고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름이 박힌 프로게이머 오랫동안 하고 싶어서 자세 교정? 그런 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필라테스 같은 거? 다만한테 결승도 지고 4강도 쳐서 그게 제일 아쉽고, 더 잘해서 내년에 꼭 높은 데까지 더 올라가겠습니다. 아, 멋있네요. 저 친구 멋있네요. 이거 새로운 유니폼이야? 네. APA 같다, 색깔이. 네, 맞아요. 민석이 같네요. 되게 멋있는 포즈들을 많이 취하려고 했는데 좀 그렇게 멋있게 못 찍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쉽네요. 사실 유니폼은 워낙 많이 입었어가지고 크게 막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고 오히려 편한 것 같습니다. 다 기억이 남는데 그래도 우승했던 시즌의 유니폼들이 가장 많이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비시즌이 되니까 조금 더 체력 관리를 하기 위해서 컨디션 조절도 열심히 하고 있고 운동도 조금씩은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갱! 일단 작년에 우승을 좀 많이 못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 같고, 또 올해는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집중력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워 보인다는 것은 칭찬일까 욕일까? 너한테는 약간 욕이지. 꼬비지. 카메라가 정축인데 무슨 소리야? 아니 뭐지 내쪽이냐? 지금 카메라가 너무 멀쩡해. 그러니까 니라고 지금 멀쩡.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내 생각엔 지금 모든 매스컴이 너를 주목하고 있어. 아까 내가 근데 그러면은 내 말 첫인상은 되게 마음에 들고요. 제가 또 검정색을 좋아해서 되게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T1에서 유니폼 가장 좀 잘 어울리는 선수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뭐 옆에 고마워주신 선수도 있고. 5번 가바다 알려주신. 잘 모르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PT 선생님께서 근육 같은 것도 좀 만들어야 된다고 하셔서 어깨 운동이 이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깨도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요. 이렇게 포징이라도 하면 좀. 다음 시즌에 이제 이 유니폼을 입고 찾아뵙게 될 텐데 저한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 이제 이런 촬영이 좀 익숙해요. 뭐 슬슬 익숙해질 때도 됐죠. 유니폼은 좀 멋져 보이는 것도 있고 제 이름이 박혀 있으니까 입고 경기하러 가면 좋은 것 같아요. 나이키 옷이 되게 체형에 잘 맞게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잘 맞는 것 같아요. B시즌에는 최대한 체력을 올려놓으려고 하고요. 그래도 중량 치는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3대 몇 밝힐 수 있나요? 아니요. 2021년은 그래도 저에게 있어서는 꽤 만족스러운 해였고 22년은 주전으로서 얼마나 해낼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친할 줄 알았는데 안 친하구나. 비즈니스 관계 좀. 농담이네. 누구랑 제일 안 친해요? 저요? 현준이요. 문현준씨요. 문현준씨. 유니폼 촬영하는 건 두 번째인데 첫 번째보다 좀 더 안 어색했던 것 같고, 유니폼 입으면은 제가 진짜 프로 선수인 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진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시즌 중에는 몸 관리를 좀 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비시즌 때는 운동도 더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웨이트를 혼자 하는데 요즘에는 스트레칭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승도 못하기도 했고 아쉽게 준우승과 4강은 좀 아쉽게 되는 결과지만 내년에 좀 더 잘해서 우승까지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안 가시겠네요. 모두들 새해 잘 보내시고 여러분 모두 올해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고 2022년도에도 되게 건강하시고 다들 하는 일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팀 유니폼 많이 사주시고 이번 해에는 꼭 많은 우승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